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처음 촉발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샴의 법칙이 발동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샴의 법칙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불황이 온다라는 법칙입니다. 왜 이렇게 샴의 법칙에 우리가 많은 집중을 했냐. 사실 이 법칙은 201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이 법칙을 과거의 사례들에 충분히 대응을 해보니까, 대입을 해보니까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이 샴의 법칙을 만족한 그런 침체가 10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법칙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풀어서 적어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지금 실업률 관련된 샴의 법칙의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올라오는 구간들의 음영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다 경기 침체였습니다. 즉, 이 선이 올라오는 그때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발동됐다라는 건데 최근 흐름 보시죠. 지금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됐다.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샴의 법칙을 개발한 샴조차도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을 했었죠. 어제 또 CNBC 아시아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관련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지금 침체, no recession, 침체는 없다. 하지만 모멘텀은 있다. 그 방향으로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대처하면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큰 걱정,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샴의 법칙은 왜 발동이 된 걸까요? 샴도 직접 설명을 했었는데 과거와 현재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죠. 지금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됐지만 경기 침체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샴 본인도 지금은 이민자가 다시 많이 유입이 되는 등 뭐 팬데믹을 겪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노동 쪽의 공급이 과잉이 돼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막도, 이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샴의 법칙이 발동되기 전 침체 심로, 이전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비농업 고용 지표 아니면 실질 개인 소득, 산업 생산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비농업 고용 여전히 플러스 성장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 소득도 플러스, 산업 생산은 굉장히 큰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샴의 법칙 발동되긴 했지만 환경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일론 머스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운 대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머스크의 CEO가 한 말 한번 보시죠. 화물 수요 여전히 강하다. 이로써 미국의 침체 신호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물 운송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PS의 글로벌 택배 회사의 물동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터필러
디스플러 중장비 제조업체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기도 하죠. 이런 인프라 기반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침체 신호를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는 건데요. CEO가 직접 침체 신호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또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원유 수요가 감소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원유 재고는 또 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지금 원유 재고가요, 최근 6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유 수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경기 침체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착륙 아직도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날 말했고요. 제이 브라이슨 웰스파고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또한 우려할 만한 신호들은 있지만 본인의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연착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에 지금 과도한 패닉세를 보였었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이야기들, 지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비는 하시되 너무 과도한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일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든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불확실성, 금리, 대선, 뭐 실적,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5거래일간의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에 추이가 되겠습니다. 65까지 찍었었다가 지금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7로 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향후에도 변동성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향후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들 체크해놨습니다. 지금 당장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나올 텐데요. 이 부분 노동시장이 건재한지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지에 따라서 또 변동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과도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막 시작이 됐을 때는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요동을 쳤지만 이제는 한숨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침착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